아, 이제 기체랑 요 치키로 왔는데, 지금 이제 이게 뭐지?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의 이제 나팔관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이 뿌리가 지금 막몇 개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일 건데. 자,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 여성이 이제 나팔관 같이 생겨가지고 기체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할머니 캐기 전에. 할머니 저, 어? 할머니 더덕인 저 뭐지? 할머니 치기네 하면서 얘가 막 그러더라고. 맛을 딱좀 보여줬는데, 근데 캐다 보니까 진짜로 그런 건지 가지가 많이 뻗은 게 나와 있고, 예, 이제 나팔관 같이 이제 쫙 생겨가지고 여기 쭉 들어가면 있어요. 이제 내가 파다가 말다가 신기해서 기록만 남겨 놓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여기 뿌리가 있어요. 아, 자,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건데, 여기 뭐거든요. 캐는 건데, 이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가 지금 이제 소나무가 이제 저렇게 하면 되는데, 여섯 일곱 가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다 왔어요. 이게 너무나 막 심해가지고, 이제 어제 사진 찍은 게, 동영상 찍은 게 여기 밑에 문시어리신 집이 아니야. 예, 나도 그냥 우연히 올라왔다가 보니까 칡이 글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칡 줄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들어왔으면 나무를 딱 타고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아까 그 내가 던진 거 어디 갔지? 코브라처럼 생긴 거? 그치, 너 코브라처럼 생긴 거 봤지? 이게 칡이요, 위에 코브라처럼 쫙 벌어져가지고 있는 건, 이제 얘가 뭐 기체 보고 내가 잘라라고 했거든요. 뭔가 지금 여기서, 제가 기도하러 다니니까 뭔가 이제 산에서 산신이라고 있고 하니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구나 해서, 이건 뭐 웬만하면 이런 거 제가 잘 찍진 않아요. 네, 이제 줄기 같은 건다 끊어줬는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있으면 해결할 거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주러 온것 같아요, 제가. 예, 뭐 증거만 남겨놓을게요. 예. 건데, 제가 이걸 왜 저기 하냐면, 요 밑에 이제 문신 어르신이라고 있어요. 예,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우리 바닷가 옆에 있거든요. 어제 왔던 데인데, 여기서 어쨌든 믿는 분인데, 좀 형상이 좀 이상하고, 나무 위에 뭐 이렇게 줄기도 많이 올라가고, 좀뭐 이상해가지고 저기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저기 뭔가 좀 있겠다. 네,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줄기가 밑으로 이제 뿌리가 뻗어온 게 12개예요. 12개 보여드릴까요? 자, 잘 찍어놔봐요. 믿는 분 이제 바로 선생님 바로 위에 있어서 나 하도 신기해가지고 칙을 나도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예요. 근데 위로 올라온 줄기가 또 어떠냐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와요. 위에 줄기는 7개 나오고 12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은 이제 정확히 그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자기 집안들, 문씨 집안인데 참 우리 문씨 집안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그 바로 위에 이런 형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어서 조차, 자손 생각, 나라 생각, 또 하나님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네. 지금 문씨가 왜 대통령을 돼가지고 다스리 있다는 거, 왜 문씨가 지금 복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가. 예?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남겨놓기 위한 거예요. 뭐 이거 뭘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뭐 땅을 파고 있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 바로 선영 위에서 칡 줄기가 그 나무를 타고 왔길래, 그 묘에 산에서 내려온 줄기가, 칡 줄기가 나무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잘라줬어요. 잘라줘가지고 이거는 뭔가 있다. 어제 제가 와서 이제 보고 이거는 산에서 뭔가, 이 조상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것도 찍어줘라. 줄기가 저 봐라. 지금 여기 밑에서만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게 여섯 줄기예요. 여섯 줄기고, 저 지금 소나무 저 가지도 여섯 개야. 가지도 여섯 개예요. 예? 이렇게 찍어드려요. 여섯 개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캐서 갈건 아니다 해서 기록만 남겨놓으려고 제가 키라고 했어요. 예. 믿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영이 되셔서 우리
천국을 간다고 하죠. 이게 훈령은 이 땅에 있습니다. 훈령, 육과 영과 혼이라고 하죠. 예, 이 땅에서 있는 혼체는 땅에서 이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보살피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이고 영들 막 이렇게 매개체로 쓰지요. 예, 당연히 믿는 분들, 조상님들 다 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저 하시는 게 아니고 함부로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 우리 조상님들이 이 땅을 계시고 호공영령님들도 계시고 동명성왕님들도 다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고 저는 이런 게 참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반도에 이제 통일도 되고 땅이 산 같은지 산지가 많아서 뭐 하시다 보면은 유물도 참 많이 나올 테고 함부로 또 훼손해서는 또 안 되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성실하고 조상님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예,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후손들한테 복을 주고서 가야 된다는 거. 이름은 남겨놓고, 아, 이분은 정말 우리 조상님 잘 사셨다 해서 비석 없는 데도 많아요. 예, 비석이 왜 없겠어요? 술이나 한 잔씩 먹고 자기 그냥 마누라 괴롭히고 그냥 자기만 그렇게 하다 살다 돌아가신 분은 자기 후손들이 비석도 안 세워줘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이라도 내가 올바로 잘 살 수 있다는 거, 네. 결론은 그거예요.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면서 후손들한테 덕을 쌓아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겨놓는 거예요. 예,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산에 금방 이제 찍은데 다 돌이에요, 돌. 네. 이 전라도 분들이 이제 왜 강직하고, 네,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이제 잘 사시냐면은 함부로 안 하시고, 네, 이게 예전에 조상님들 저 땅 보이죠? 이게 다 돌 화전밭이잖아요. 돌과 다 돌 걷어내가지고 다 이룬밭이죠. 전라도 어르신들이. 그래서 후손들이 농사 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워서 전라도 분들이 왜 잘 됐는가. 기체 네가 아까 뭐라고 했냐. 지리산에서 저 터도 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가 지금 그래 얘기해줬지. 찍힌 걸? 땅이 이러니까, 그치? 거긴 땅이 이제 이렇게 돌 이르지는 않았는데, 야, 우리는 너무 이제, 어? 너무 쉽게 캤네, 그랬잖아, 그치? 너무 쉽게 캤다, 네가 얘기해줬지. 그래서 이런 땅이니 캐지냐고. 이렇게 해서 밭을 일궈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전라도 분들이 잘 안 되시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중요 요직에 있고, 잘 사시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다른 땅들하고 틀려, 이 섬땅, 전라도 땅들은 이렇게 척박한 데서, 척박한 데서 이렇게 다들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제 얘기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 거예요. 전라도 분들이. 이 교회가 엄청 많아.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척박한 데서 기도하시면서 해서 후손들이, 후손들 복받게 해주십시오. 요, 이제 우리 시대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부모님이 기도해놨던 게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저희 후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대로 내려가요. 조상 대대로 내려간다 하죠. 그 후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분들이, 자식들이 이제 복을 받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치 어려운 환경. 저 역시 광야 생활을 지금 이제 45인데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이제 고난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저도 힘들게 기도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만치 훈련이 돼야 쓸만한 제목으로 쓰고 그릇으로 씁니다. 전라도 분들이 제가 와도
항상 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뭐겠냐고. 공기만 맑아서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도시가 기운이 좋아집니다. 기운이. 여긴 사람이 지금 얼마 없다고 하죠? 얼마 없어도 이분들이 도민들이 얼마 안 돼서 여기 와서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 좀 보내줘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전라도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들어오면 내가 기분이 좋아. 전라도 땅에 들어오자마자. 순천에서도 요번에 고난이 많을 때 순천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위 사람들을 자기들도 어려운데 다들 도와주시더라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갔어요. 작년에 제가 작년 재작년 다니면서 진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왔습니다. 순천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선생님 방송에 나오더라고. 극동방송의 순천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서로 도와주느라고 난리더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축복을 받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 어려운 나라 고난이 쌓여 있으니까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나라가 앞으로 엄청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좋은 날 오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국민 여러분 참 감사하고 불교와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 나라가 호국성지,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는 호국성지라고 하죠. 불교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많은 덕이 쌓여 있어서 앞으로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일들이 와요. 종교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행실을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인데 아직 변화되지가 않고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저 절에 가고 하는 거니까 사람을 보고 실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경이라든지 기독교 성경이라든지 봐서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닫고 신이 그분을 가르쳐주는 거지 다른 분이 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은 그냥 길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님도 산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들이 되는 겁니다. 뭐 제자가 큰 스님이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겠지요. 또 큰 목자가 있어서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깨달아가면서 하면은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자기 혼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땅을 이제 온전하게 메꿔놓고 가야 되니까 더덕 계시는 분이나 뭐 도라지 계시는 분은 이 복원을 해놓고 다니셔야 돼. 안 그러면은 산에서 뭐 산에 들어오는 건 이제 다 알거든요. 이렇게 정상으로 해놓으시고 기체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 가야 다른 사람이 와도 안 다치고 하니까 웬만하면 복원해놓고 다니셔야 돼. 이 산에는 이제 뭐 산시니까 다른 연구도 있잖아요. 그냥 놓고 가면요 혼납니다. 혼나요. 야 더덕 묻지 말고 오이마 도라지. 여기까지 할게요. 나온 건데 저 산 위에서 이제 그거 뿌리에 생긴 나온 거거든요. 어디냐면은 뭐 영상을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까 우리 내가 올라갔던 데가 저기거든. 그렇죠? 어디야? 동네 뭐냐? 아 잘 보이냐? 조나무 이제 조나무인데 우측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해가 있어 잘 안 보여. 자, 저 보이죠 저게? 우측으로만 여기서 볼 때는 우측으로만 이제 소나무가 다 살고 좌측에는 다 죽은 거예요. 희한해가지고 아 저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줄기가 칡줄기 있죠? 칡줄기가 여기서 이제 저 산 위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놨었는데 몰라요 저 위성에서 찍어놨었지 이 나무에 싹 올라가 있더라고. 뱀이 탄 것처럼 위로 쫙 올라가 있길래 뭐 희한하다. 희한하구나 해서 이제 이 어르신이 믿는 분이에요. 예, 믿고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셔도 다 그냥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문씨 이제 집안 어르신이, 문씨 집안 어르신인데 이분 이제 비석이 여기 이제 남평 문공. 어르신인데 어제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 사진만 찍고 오늘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오늘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르신이 이 문이 어제 보니까 소리가 소리인데 엄청 많이 찼더라고. 이 두들인데 많이 차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조금 나아지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요 위에 이제 불이 내려와요. 여기 이 산 위에서 여기 있죠. 여기 어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물길 있잖아요. 여기를 돌로 이제 하셔가지고 이 밑으로 이 산으로 못 내려오게 그거 이제 조상님이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물길이죠. 물길이 이쪽에서 산물이 일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여기 조상님이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수분기가 엄청 많더라고. 이 안쪽에 이제 그 안에 계신 시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길만 하셔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에 하나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하나님 섬기시고 돌아가신 분이라 이런 영상은 잘 안 찍어요. 사진만 찍는데 이분이 참 기도 많이 하시고 문씨 집안에 축복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형상으로 아마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저 줄기로, 줄기도 그렇고 아까 밑에 뿌리가 12뿌리에다가 시기 줄기가 7줄기가 올라왔어요. 믿고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 증거. 증거를 나타내서 문씨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이렇게 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있어요. 돌아가실 때 하나님 믿고 돌아가시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신들도 하나님 믿으시면 참 좋아요. 여기 참 좋아요. 바닷가에서 이 고기 잡고 여기 이제 갯벌해 가지고 이제 뭐 조개 잡고 굴 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시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믿는 분들 제가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은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